자, 드디어 노릇노릇 잘 구워진 할매니표 부침개가 완성됐습니다. 어우, 맛있겠어요. 고추 넣어서 약간 매콤하니. 사실 이 부침개뿐이 아니고요. 이 집 냉장고 안에 있는 김치, 나물 반찬들 모두 할머니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꺼내는 것도 직접. 그렇죠. 푸짐하게 차려놓은 상을 옮기는 거는 아들 상기 씨의 몫이고요. 자, 평범하게만 보이는 장수 어르신의 밥상. 그런데 여기에 분명 남다른 점도 있습니다. 뭘까? 맥주를 맥주 하세요? 이거 하나 먹을게. 아, 아니 깜짝이야. 일단 한 모금만 주고 그래. 맥주 먹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싫어요. 그래도 제 조카가 우리 손지가 사온 것인 게 먹어야지. 귀한 술 아니요. 이거 이렇게 조카가 있고 손지가 있으니까 먹는데 이거 귀한 술인데. 컵에 따라서. 자, 이렇게 가끔씩은 반주를 또 즐기신답니다. 자, 아들과 기분 좋게 한 잔 마시는 일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한말째 할머니의 밥상에 날마다 오른다는 이것. 바로 물 한 사발인데요. 할머니께서는 거의 매일 밥을 찬물에 말아서 도식을 하십니다. 물에 밥 말아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팽상물에 팽상. 각질 때부터. 어머. 우리 어머니는 그럴 때는 얼터 때는 안 시럽던겨. 고기도 안 먹고. 고기 별로 안 좋아요. 소고기 같은 거, 뭐 돼지 고기 같은 거. 여름에 아파서 너무 많이 먹어. 그래요? 이렇게 깨끗하게 먹어. 먹기 좋게 물에 말아서 먹는 밥. 그리고 텃밭에서 만든 캐내온 채소로 만든 반찬까지 소박한 어르신의 밥상인데요. 그 어떤 보약보다도 어르신에게는 이 한 끼 식사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날 오후입니다. 집안은 첫째도 깔끔, 둘째도 깔끔해야 한다는 어르신이 자, 옷가지를 챙겨들고 나가시는데요. 당신이 직접 빨래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손목을 쓰는 일도 예전처럼 쉽지 않지만 세탁기가 못 믿어온 탓에 손빨래를 하실 때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요? 바르는 건 뭐예요, 지금? 어? 그 바르는 건 뭐예요? 비누. 비누를 많이 넣으셨어요. 집집마다 세탁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빨래판도 할머니 댁에서는 여전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자, 이 빨래판뿐만 아니라 손 보세요. 꼼꼼하시네. 아유. 네. 할머니는 아직도 이 빨래방망이까지 유용하게 쓰십니다. 힘드실 것 같아. 흔적물 쭉 빠지라. 흔적물 빠지라. 저렇게 하면 빠져요? 이렇게 눈 대면 빠지지 않을 거고. 잘 문대야 돼요. 나는 성질이 빌란 사람이라 시장에 그 보다 떡 이렇게 만들어서 팔잖아. 그 동글동글하게. 네. 만들어서 판 것도 안 먹어. 아, 그래요? 개집지근하다고. 약간 지저분하다는 말입니다. 아, 국물 넣었고 그런 것이다고 먹기가 싫어. 오, 어머. 그렇습니다. 이렇게 워낙 깔끔하신 성격에 부지런하기까지 하신 어르신. 든든한 셋째 아들과 함께 살아도 착한 둘째 아들 부부가 가까운 곳에 살아 있어도 어르신 집안일이면 뭐든 당신의 손으로 직접 해내셔야 직선이 풀리십니다. 깔끔하게 하시네요. 세탁기보다 깔끔하게. 해보세요. 몇 번이나 해보세요. 자꾸 힘기하지. 이 정도 빠지. 그렇습니다. 어르신 성격에 대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빨래를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끝까지 헹구시는데요. 자,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빨래가 끝났습니다. 햇볕 쨍쨍한 날 깨끗하게 빨아둔 빨래를 널어놓는 일은 우리들에겐 어떻게 보면 소박한 기쁨이지요. 빨랫줄에 빨래를 이렇게 널어두고서야 예뻐서 어르신도 집안일을 뒤로 하고 한가로운 오후의 여유를 즐기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빨래. 그렇겠죠. 자, 한숨 돌리시던 어르신 금세 밖으로 걸음을 옮기시는데요. 어디 가시나요?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들네 집이요. 아들네 집이요? 네. 왜요? 가고 잡고 게. 가고 잡고. 아. 자, 마침 왔어요? 마중 나온 며느리 순덕 씨. 그 고추를 담아야 한대. 네. 손을 꼭 근데. 잡고. 참 사이 좋은 고부 사이죠. 한 말째 할머니에게 둘째 아들 집은 사랑방이자 또 쉼터 같은 곳입니다. 자, 다리가 아파 힘들게 걸어오셨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며느리가
여름 과제로 준비.